다들 잘 지내셨죠? 어쨌든 제가 며칠 영상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이제 내일 일단은 이제 인터넷 전화해서 이제 고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2018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일 말고 이제 뭐 되면은 2019년 1월 1일인데 기해년인가요? 어쨌든 간에 황금돼지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2018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들 잘 지내셨는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 이번 년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이제 제가 새롭게 저도 좀더 노력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많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켰어요. 이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음료수 있잖아요. 이거, 델몬트 스퀴즈? 네, 스퀴즈 오렌지 에이드라고 이 음료수인데요. 이제 보통 이 음료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제 별로 이제 없는데 네 없는데요 없는데요 딱히 네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냥 이제 어떤 왜 이걸 왜 소개시키려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탑마트에서 산 건데 이제 이 음료수가 240ml 정도 되거든요. 칼로리가 60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이 가격이 솔직히 이제 제가 좀 너무 이제 너무 저렴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 옆에 이거는 이제 전기장판 선이라서 지금 어쨌든간에 이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보통 다른 데 가면 이런 거 하나 500원이나 600원, 700원 정도 보통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탑마트에서 이거 250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하나 250원에 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250원 맞고요. 이제 제가 탑마트에서만 이제 파는 거다 보니까 250원이라고는 어쨌든간에. 뭐 어쨌든 이게 저렴하게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드시고 싶을 때 이거 탄산음료수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저렴하게 탄산음료수 말고 이제 그냥 가볍게 드시고 싶을 때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어요. 이제 이번 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도 좀더 활기차게 힘차게 더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차원에 좀더 멋있는 곳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제가 뭐 이제 누구처럼 막 돈을 많이 버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도 한동안 대도님 방송도 못 봤어요. 대도서관님 방송도 못 봤는데 인터넷이 고장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게임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필 크리스마스 날 방송하려고 했는데 그날 인터넷 고장난 바람에 방송도 못 했고요. 어쨌든 간에 아마 내년에는 이제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확실히 방송할 거고요.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2018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다 이제 한 살씩 다 먹게 되잖아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근데 이제 솔직히 양력 설날 이제 저희가 한살 먹은 게 아니라 음력 설에 이제 한살 먹기 때문에 음력 설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나이는 아무래도 이제 음력으로도 아직은 12월 달 아니다 보니까 양력으로는 12월 달이지 음력은 아직 12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대로죠. 어쨌든 간에 다들 다 이제 이번 년에 안 좋았던 거나 뭐 그런 거싹 다, 예, 싹다 이제 던져버리시고 이제 내년에 좀더 새롭게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이제 내년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 채널 이제 봐주시는 분 이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간간이 저희 집 꼬맹이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만 빠이.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